우리의 삶에서 많은 진실을 마주 하게 됩니다. 하지만 여러분의 약속한 그 진실은 모두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? 자, 이런 불편한 진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데요. 친구들의 대화에서도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야, 현빈 봐. 오, 너무 잘생겼다. 야, 너 만약에 세상에 현빈이랑 박희순밖에 남자가 없어. 그럼 너 누구랑 사귈 거야? 당연히 현빈이 지금 말이냐. 그러면 현빈이 빚이 5억 있어. 그래도? 그래도 현빈. 야, 능력 없는 남자 진짜 아니지. 아, 돈이야 내가 벌면 되지. 현빈인데. 그러면 현빈이 술 먹으면 너를 때리는 주사가 있어. 그러면? 때린다고? 야, 때리는 남자 진짜 아니지. 그래도 현빈. 야. 야, 술 안 먹게 하면 되지. 아니, 안 먹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. 맨날 달고 사는데 먹는 족족 너를 때려. 먹고 때리고 먹고 때리고. 어. 때려도 현빈? 너 막 때려도? 박희순. 야, 박희순 좋아한대. 왜 이러는 걸까요? 결국 박희순을 선택하길 바랬던 것일까요? 여자들도 왜 항상 이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?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면 무조건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는 여자들의 불편한 실. 여성 여러분들, 이렇게 하면 현빈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현빈은 여러분들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. 불편한 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불편한 실은 영화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. 항상 권투씬만 나오면 이런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. 함께 감상해 보시죠. 실력도 없는 주제에 용케 여기까지 올라오셨구만. 네 녀석도 네 아빠처럼 이 링에서 인생 마감하게 해주시. 자자자. 발이 쓰지 말고 박치 금지야. 자, 레디! 파이트! 자! 예! 자! 왜 이러는 걸까요? 왜 권투 경기에서 한 대 맞았다면 물을 뿜어내는 걸까요? 이 물의 정체는 과연 침일까요? 땀일까요? 더 심한 장면은 이런 장면도 나온다고 합니다. 함께 감상해 보시죠. 원, 투, 쓰리! 일어나라, 길이야, 일어나! 아빠는 우리 아들 믿는다! 아버지! 오빠, 우리 애기 신발 샀어. 이쁘지? 꼭 이기고 와야 돼. 화이팅! 뭐. 식스! 세븐! 이야! 이야! 왜 이러는 걸까요? 왜 주인공이 쓰러졌다 하면 항상 아빠와 여자친구를 떠올리는 걸까요? 그리고 그걸 보고 한 방에 KO시키는 이 불편한 실. 그리고 자기가 KO됐을 때는 슬로우로 느리게 카운터를 세다가 상대방이 쓰러지면 한 방에 KO시켜버리는 영화의 불편한 실.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 남자분에게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요, 이게 좀 말이 된다고 하십니까? 예? 실제로 싸움도 잘 못하시죠? 아, 그래서 뭐 넌 싸움 잘하냐? 저는 옛날에 좀 연신내서 좀 놀았죠. 예. 아, 연신내서? 네, 그렇죠. 아, 예. 그래가지고 후배들이 가까이서 안녕하십니까? 막 쫄아가지고, 야, 가까이서 인사하지 말라고. 내가. 불편한 짓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황현이 개그하는데 가족까지 나오는 건 진짜 꼴불견이라고 했다! 그렇죠. 개그하는데 가족 나오고 그러는 건 지금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. 가족이 왜 나옵니까? 들어가세요. 아, 이렇게 자주 나와? 들어가세요. 어? 아니, 근데 니네라고 얘기 안 했잖아. 왜 찔려서 나온 거 아니야, 지금. 아, 나... 아버지 또 나오시는 거 아니야, 또 갑자기? 아니, 어떻게 알았지? 아버지! 아... 2023년 28대 예비군 개개그맨 쌍둥이 아버지 유도입니다. 가는 거야, 가는 거. 아유, 자꾸 개그맨 시험 보세요. 지난번에도 27개 넣으셨다가 떨어지셨잖아요. 네, 앞으로 28개 예. 꼭 들어와서 함께 하겠습니다. 아니, 아닙니다. 아, 그럼 개그 좀 보여주세요. 어떤 거 하시죠? 예, 예. 네,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번 보여주죠, 예. 오, 이것도 따라해봐! 자, 아버지 이래서 떨어지신 거예요. 심하네, 우리 아버지한테. 지금 그만 보시겠습니다. 한마디면은 황현이 끝낼 수 있어요. 황현이, 예. 신발 벗어. 맨날 신발 벗어. 아버지 왜 벗어요? 아버지 왜 벗어요? 아버지 왜 벗어요? 신발을... 아버지 왜 벗으세요? 아, 아버님 깔창을 이렇게 선배님! 깔창을 입고 앞으로 퇴각하겠습니다. 아니, 뭘... 깔창을 입고 내가 할 거야! 깔창을 입고 내가 할 거야! 진짜 시험 보셨습니다. 예.
불편한 씬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불편한 씬은 엄마와 아들의 대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. 저들의 대화를 함께 감상해 보시죠. 또 만화책 봐, 또! 아. 또 만화책 봐, 응? 너 성적이 이게 뭐야? 공부 안 해? 아, 안 해. 너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? 응? 너 이성적으로 대학이나 갈 수 있을 것 같아? 대학교 안 갈 거야? 아, 안 가, 안 가. 취업해서 돈만 벌면 되지. 뭘로 가. 너 진짜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? 응? 그리고 너 아침에 밥 차려놓은 거 왜 안 먹고 갔어?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? 아, 안 먹어. 나 약속 있어. 나갔다 올게. 아이. 에이, 잠깐 기다려. 밖에 추워. 목도리 하고 가. 아이, 목도리 안 해. 촌 싫어. 너 진짜 아이.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? 왜 이러는 걸까요? 엄마는 도대체 하루에 몇 번의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? 자극적인 말로 아들을 위협하는 엄마들의 불편한 짓을 과연 여러분의 어머님들 어떠십니까? 황현이었습니다.